시작해요. 오, 대박. 우리리라리. 하이. 직장인. 주말마다 치킨 앞으로 출근하는 사람의 주말이 열렸습니다. 도라디 똥빵. 도라리라랑. 도라디 또다. 예. 어? 양 꽤 많네? 소스. 어? 치즈볼 안 왔어. 나 치즈볼. 지금은 11시 25분이에요. 10시쯤부터 이제 문 연 치킨집을 막 물색을 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는 진짜 한 두세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 레몬 크림 탕슈라는 것을 시켜봤습니다. 로제 치즈볼도 시켰는데 로제 치즈볼 대신에 이게 한 마리가 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잘못 와가지고 그냥 이게 좀 더 3,000원 더 비싼 거기도 하고 또 배달 받기 번거로워서 그냥 치즈볼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치킨을 많이 먹으셔서 좋아요. 이거 먹어볼게요. 제가 소스는 뿌렸어요. 이렇게 레몬크림 소스라고. 레몬크림 소스 맛있다. 튀김옷은 살짝 눅눅혀. 이게 닭 안심으로 만든 거라 하더라고요. 진짜 탕수육 같아요, 재질이. 와, 살이 부드럽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양은 아까 그 치킨 두 마리가 왔는데 한 마리 양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드실 분들은 두 마리로 시키시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을 것 같고요. 한 1.5마리 정도만 가져왔어요. 한 마리 이렇게. 아, 안심은 진짜 즐거웠어요. 제가 리얼 안심 탕수육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먹는 것 같아요. 그거랑 고기가 다른디? 이 살결에서 살짝 이거 쫄깃한 게 느껴지시죠? 제가 완전 붕어파거든요? 아예 붕어파래. 미쳤어? 저 완전 찍먹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크리스피하고 막 바삭바삭한 그런 재질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소스 다 부어서 먹는 게 맛있네요. 네. 뭐야, 너겟? 너겟을 살짝 탕수육화 시킨 맛이랄까? 약간 그런 맛? 이 소스가 맛있네. 약간 크리미 어니언? 그런 소스 먹는 것 같아. 되게 상큼하고. 탄산수. 치얼스. 확실히 순살을 먹으니까 재미는 없네. 난 뼈파야. 뼈를 먹어도 제일 맛있어. 이건 탕수육이니까 뼈는 없겠죠? 옛날 이전 집에서는 아침 9시인가? 뭐 그때 문 여는 치킨집도 있었어가지고 몇 번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동네는 이제 일찍 여는 치킨집이 없나 봐요. 특히 오늘은 또 일찍 있나가지고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치킨을 먹고 싶은데 이런 데가 없어. 그냥 막 여기가 10시인가? 이러가지고 겨우 주문했네요. 이거 먹으니까 뭐 다이어트 하는 것 같지? 이 살도 깔끔하고 튀김옷도 막 엄청 바삭하거나 그런 막 기름진 그런 튀김옷이 아니고 이 소스도 상큼하고 막 깔끔하다 보니까 되게 청정한 치킨을 먹는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그런 치킨은 알 텐데. 치킨 무덤. 이렇게. 아침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먹고 저녁에는 저 자극적인 그런 그 식기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리비벤트로 그 시즈닝도 신청했는데 그것도 안 왔네? 무슨 일. 그럼 저는 이거 하나 먹고 이거 망입 치즈를 보면서 먹을게요. 빠이.
배달을 시켰지롱. 짠, 뷔페 치킨. And next, 샹그리라 치킨. 이 두 개가 먹심픽 선정되었습니다. 하위 저녁입니다. 이렇게 자당 치킨을 시켰고요. 짠, 이거 뷔페 치킨, 이거는 샹그리나. 반반을 먹고 싶은데 반반으로 따로 안 팔더라고요. 반반이 그 후라이드 양념인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두 마리 시켰어요. 하하. 요우, 빨리 먹자. 뷔페 먼저 먹어보고 싶은데 이게 자극적일 것 같으니까 샹그리라부터 먹어볼게요. 짠, 이렇게 샹그리라. 엄청 달달하고 뭔가 느끼느끼 보스할 것 같아. 오, 대박. 와, 버터 맛이 이렇게 강하다고? 와, 버터 맛이 진짜 세요. 달달한 것보다도 버터의 그 기름 맛? 기름 쪘네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순수한 그 버터의 맛, 그런 게 한 입에 먹자마자 확 나가지고. 클리앙. 제가 이거 뭔 치킨인지도 모르거든요? 뭔 치킨인지 드러나보자. 그라나 파다노 치즈, 고메 버터, 치즈소스, 사양 벌꿀의 조합. 환상적인 단짠 치킨이라는데 짠이 없는데? 근데 일단 제 입맛에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풍미 가득한 그런 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스리라차 소스가 왔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치킨에 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생그리라 같아요. 여기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오. 우와, 쫄깃살. 우와, 여기 쫄깃살 진짜 부드럽다. 원래 그 뼈다리가 뭐 제일 맛있고 막 부드럽고 뭐 어? 그런 부위긴 한데. 자담치킨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뭔가 이게 그 살이 깔끔하고 되게 이렇게 깨끗한 느낌이 좀 있어요. 뼈가 뾰족하네. 이거 스리라차 소스 맞나 보다. 이 치킨을 그냥 먹으면 진짜 버터 맛이 너무 세가지고 버터치킨을 먹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스리라차를 찍어 먹으니까 살짝 이제 입질이 와요. 이렇게 오 하면서 반응이 나오는 그런 맛이 돼요. 그냥 먹으면 이렇고, 찍어 먹으면 오 이렇고. 맛있다. 드디어 뷔페 치킨. 요거는 위에 고다 치즈가 올라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위에 살짝 이 하얀 소스 있잖아요. 요거 반투명한 요거 이게 고다 치즈라고 하던데. 먹어볼게요. 하나도 안 치즈일 것 같은데. 와, 후추 맛 진짜 세다. 매운 후추 맛 딱. 맛있는데요? 안 먹어본 맛이야. 근데 고다치즈는 어땠지? 어우, 꽤 맵다. 아니, 꽤가 아니라 많이 맵다. 이거는 맵단 치킨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단이요? 단은 모르겠어요, 전혀. 단이 어딨어? 고다치즈 맛이 잘 안 느껴져요. 짠. 이 부분 먹으면 더 낫지 않을까? 제발 고다. 맵기만 한데? 아, 그나저나 제가 쫄깃쫄깃한 살 위주로만 가져왔더니 아주 보기도 좋고 버스가 없어서 편안하네요. 아, 매워. 맛있어. 매운맛은 약간 훈제? 그런 데서 먹어본 소스 맛이고요. 거기에 후추가 이만큼 이렇게 뿌려진 진짜 딱 매운 후추. 이런 거 넣으라고요, 새알? 뭐? 안에 뭐 들었나? 되게 쫄깃하네. 안 들었는데? 되게 맛있다.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짜렐라 치즈처럼. 우와, 이 치즈 되게 맛있다. 덥떡 싫어하잖아요. 너무 맛있어. 팔싸! 너무 매워. 너무 매워서 그런지 고아 치즈는 진짜 모르겠어요. 고아 치즈 맛있다. 여기가 치킨무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피클이 들어있어요. 매워. 생그리라 먹어야겠어. 위에 이렇게 치즈가 올라간 생그리라. 콧물나. 화재 진압. 여러분, 너무 매워요. 아, 나 불닭도 잘 먹었는데? 응? 진짜 불닭 잘 먹거든요? 열 좀 식히고 나머지 이따 이어서 먹겠습니다. 빠위! 또라 빙뽕빵! 또리리라리! 이거 치즈볼 두 개는 리비벤트로 왔고, 감자랑 떡은 이 지점에서 그냥 서비스로 주는 그 식인 것 같아요. 하위! 되게 민둥산 같은 몰골인데, 치킨 얼른 식기 전에 먹어보겠습니다. 하리 멕시칸! 아, 이건 진짜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너무 그리웠어. 이야, 이렇게 멕시칸 치킨의 거의 정석 메뉴죠? 순살 닭강정! 이게 진짜 오리지널 고인물이면서 닭강정의 근본, 그런 메뉴 아니겠습니까? 역시 닭강정 근본은 여기다. 아, 이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이게 진짜 딱 생각나는 그 시즌이 있거든요? 아, 요즘에 너무 그리워가지고 이게. 외박할 때 생각나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만 먹어봤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주문해본 건 처음이에요. 와, 왜 이제까지 주문 안 했나 몰라? 맞다. 그래서 할 말 있어요. 토요일에 책장인을 찍고 그게 이제 설날 전인데 오늘은 설날 후입니다. 일요일이지만 그 자당치킨이랑 후식이 먹은 그 다음 날이 아니라 2주 정도 지났어요. 왜냐면 제가 토요일에 그 치킨들을 먹고 제대로 체한 거예요. 근데 전 치킨이 저를 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치킨은 나한테 그런 짓 안 해. 신성한 음식이잖아요. 그냥 제가 이제 그 치킨을 먹기 전부터 약간 며칠 동안 조금 과식을 좀 많이 했어요. 얌얌일지를 열심히 써야 되는데 그때 얌얌일지를 조금 안 써가지고 그래서 그랬나. 자꾸 배부른데 멈출 수가 없고 계속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긴 했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야식으로 소화가 하나도 안 된데도 바로 자고 막 이런 거를 며칠 동안 했더니 진짜 제대로 체해가지고 일요일 24시간 동안 거의 23시간을 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자서 진짜 허리가 아파서 막 깰 정도로 진짜 침대에 계속 붙어있었어요. 진짜 다행히 병원도 안 가고 하루 동안 그렇게 이제 쉬고 나니까 나았지만 낫고 난 다음에도 한 3일 동안은 복통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어요. 장이 자꾸 꼬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식장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텀이 조금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과식하면 안 돼. 건강하게 맛있게 먹어야 돼. 평생 맛있는 거 먹으려면. 예, 이어서 먹어볼게요. 약간 진짜 옛날 닭강정 그런 맛인데 제가 최근에 먹은 닭강정들 중에서는 그 알통 떡강정? 그거 말고는 막 와! 막 이렇게 맛있게 먹은 닭강정이 별로 없거든요? 역시 이런 찐 오리지널들은 먹자마자 나오는 감탄이 달라. 제가 좋아하는 그 막 트렌디한 황홀, 크리스피 막 그런 튀김옷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제가 시켜 먹었던 데들에서는 감튀가 아니라 김밥을 준 데도 있고 떡사리가 많이 만큼 준 데도 있고 이 지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감자튀김이랑 이렇게 그리고 여기 떡 하나 그리고 리비벤트로 뿌린 치즈볼 이렇게 세 가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짠 치즈볼. 이게 진짜 맛있대요 후기 보니까. 크림치즈볼이네. 아, 식감은 모짜렐라 치즈볼인데 왜 맛이 크림치즈볼이지? 크림치즈볼이다. 크림치즈볼이에요. 맛은 맘터 크림치즈볼 생각이 나는데 식감이 BHC나 그런 데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게 아니라 방금 구운 떡 마냥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맛있다 이거. 감튀에도 먹어볼까? 양념을 이렇게 초발초발 해가지고 양념 감튀. 이건 뭐 맛있겠지 그냥.
감자가 소금간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었고 진짜 그냥 감자 그 자체여가지고 양념을 찍어 먹으니까 맛있어요. 친구. 에이 삼겹살에도 먹어준다. 양념 범벅해서 그런지 떡살이도 맛있네요. 이렇게 엄청 말랑말랑하고 얘도 옛날 떡 포장마차에서 먹는 그 떡꼬치? 그런 거. 아 이 소스 진짜 너무 그리웠어. 제가 계획을 그래도 나름 이렇게 좀 프로답게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만 계획적인 게 굉장히 어려운 인간이어서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먹방을 찍을지 말지 결정을 하거든요. 월요일에는 먹방 촬영하는 날 이렇게 절대 못 정해요. 저는 그날 시국에 따라서 결심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많으면 이제 절반 이상 찍는 날도 있고 이번 설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찍은 날도 있고 그런데 와 지금 며칠 전부터 식욕이 대폭발해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찍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까지 와 그중에서도 이 닭강정이 어제부터 진짜 미친듯이 먹고 싶어서 막 지점 뒤지고 막 괜히 막 먹방 찾아보고 후기 찾아보고 이랬다니까요. 이 속살 아우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육질 너무 좋아 신선해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이런 것도 아닌데 쫄깃쫄깃해 가지고 야들야들 맛있어. 일단 양념이 1등이고 좀 이렇게 달달하고 뭔가 옛날 1세대 그 양념 느낌 있죠? 딱 그거여가지고 그리고 항상 할인 멕시카는 이게 사이드가 이렇게 기본으로 같이 오니까 혼자서 이거 다 못 먹는 양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때 프라다 콘소메이징은 혼자 거의 다 먹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이어서 먹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욕심부리면 안 돼, 너무. 그때 책장일 때도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응? 두 마리 지키고. 난리 쳐가지고 그렇게 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치킨은 잘못 없어. 내 잘못이야. 그래도 태한 덕분에 제가 요즘에 음식 없는 코코 씹어 먹어요. 제가 진짜 안 아프기로 유명하거든요. 완전 건강심이란 말이에요. 먹는 거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2019년에 장염인가? 한번 걸려가지고 아니 장염 아니다. 뭐 때문이지? 그냥 거의 기절했어. 그래서 막 주사 맞고 그때 엄청 된통 아팠던 이후로 거의 3년 만에 처음 아픈 거예요. 아 정말 예고 없는 아픔이어가지고 그날 일정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이한테. 특정 선생님들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저랑 이렇게 오래오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그럼 저는 티브면서 남은 거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미! 원래 닭강정이 식으면 더 맛있긴 한데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요. 떡은 식으면 딱딱해지지만 닭강정은 식으면 더 맛있어진다. 행복했습니다. 다음 직장인 때는 또 어떤 치킨을 조주고 구시고 난리를 칠지 또 기대해주세요. 다들 맛있고 배부른 하루 되세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 영상이 스타킹 뭐죠? 이셨어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잊지 마세요. 안녕.